윤석열 검찰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 보도에 대해 당사자인 윤중천 씨가 입장을 밝혔습니다. 윤 씨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 윤 총장을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며 윤 총장이 강원도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없고 휴대전화나 명함에도 윤 총장과 관련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. 이 소식은 김정우 기자가 전합니다.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접대 의혹 보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. 윤 씨의 변호인은 윤 씨 접견 뒤 낸 보도 자료를 통해 윤 씨가 윤 총장을 알지 못하고 만난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.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원주 별장에도 윤 총장은 온 적이 없다고 했고 다이어리나 명함, 휴대전화에도 윤 총장과 관련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. 앞서 한겨레신문이 윤 총장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했다는 윤 씨의 진술을 검찰이 덮었다고 보도하자 당시 수사 관계자들과 검찰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윤석열이란 이름도 정식 진술조사가 아닌 면담보고서 형식으로 들은 얘기라고 했습니다. 뭐 본 적도 있는 것도 같다 이런 취지에 아주 애매모호한 한 줄이 있는데 윤 씨도 법조인 친분 여부를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소통에 착오가 생겨 면담보고서에 기재된 듯 하다고 했습니다. 윤 씨 변호인은 현재 자숙 중인 윤 씨가 이번 일로 더 이상 논란이 되길 바라지 않는다면서 관련된 수사가 진행된다면 성실히 조사받을 거라고 했습니다. TV조선 김종우입니다.